저 뒤에 토끼도 와 있거든요. 네, 토끼도와 DB 쿠퍼 오늘 인터뷰 한번 만나보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끼도 선수가 안고 형님 네. 인터뷰를 좀 해주시면 제가요? 여기 어차피 통역이 있으니까.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자 일단은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 토끼도 선수 소감 한 말씀. 네, 그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嬉しいです。 ここから 調子が 上がりそうで ここに来て 良かったなと思います。 일단은 전승할 줄 알았어. 일단 전승할 줄은 끊어도 몰랐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겨서 진짜 앞으로도 계속 분위기가 올라서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전승하고 계속 시합을 이겨서 분위기가 올랐으니까 다음 CPT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리그에서 전승할 줄은 저에게 꿈에도 몰랐는데 아무튼 했고 그 기세를 본인이 타고 앞으로 CPT 그리고 캐콘컵까지 계속적으로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끼도 선수 오늘 사실 그 전승 사실 그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 내가 오늘 웬만하면 지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좀 느꼈는지. 예. 예. やっぱりひょっとしたらいけるかもなとは思ったけど。 やっぱそのインフィルとかベロレンフェネックとかに勝ててこれひょっとしたら全部勝てるかもしれない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よね。 처음에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벨로렌 페넥 인피를 이겼을 때 아 이거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처음에는 절대 전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벨로렌 페넥 인필트레이션 이겼을 때 아 오늘 이대로 그대 쭉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토끼도 선수 이번에 뭐 한국 방문이 뭐 처음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그 방문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스팡 리그라는 것들을 초청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데뷔를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韓国のクルーの初めてのラインですけど、もう招待されたっていうか、勝手に来たって感じですけどね。泊まる場所とかを提供してもらってすごいありがたいですよね。あとやっぱ リーグっていうか、やっぱ韓国のプレイヤーって、いいプレイヤー本当に多いんで、すごいいい練習ができるなと思って来たっていうのが、本当の目的なんですよ。だからまさかなんかこんな感じで、すごい、リーグで優勝するとかっていうのは、狙ってましたけど、結構意外だなと思いましたね。 그리고 숙소 같은 거 다 제공해줘서 정말 고맙고 그리고 일단은 한국에 좋은 플레이어가 많아서 대전을 하러 온 거였는데 우승을 노리긴 했지만 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게임 하면서 되게 잘 풀려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좋은 대회였다. 사실 이제 본인도 이제 한국 좋아하고 이제 여기 강한 선수들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본인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고 그리고 스팡 리그라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기서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이제 항공권도 좀 제공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했고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 와서 우승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약간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승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우승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기여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토끼도 선수가 한국에 굉장히 팬들이 많아요. 예, 팬분들께 한 말씀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게임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토끼도 팬과 한국인들께서 皆さんに一言お願いします。いやなんかまたねこの国に多分もう10回以上は来てること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本当にその今は なんか国際情勢が結構その日韓が仲悪いっていうので、あるんですけど、ただやっぱりそのゲームの仲間くらいはっていうか、ゲームの仲間っていうのは別にそういうの関係なしにみんなで仲良くしてくれるっていうのが、
すごい嬉しいですよね全く関係ないじゃんその国同士がちょっとその仲が微妙だとか俺らは俺らやっぱり格闘ゲームやってる間柄としてすごい仲がいいからまた来ますし韓国から日本に来てくださった時はやっぱりいい対戦したいんでその時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일단은 한국 10번 이상 방송을 했는데 현 시국이 되게 안 좋아서 한일 정세가 좀 정치적으로 안 좋은데 네, 아무래도 친구들끼리는 그런 거 관계 없지 않느냐 우리라도 좀 잘 지내고 뭐 좋게 보고 뭐 잘 방문도 하고 뭐 잘 지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한국 올 거고 다음에 한국에서 일본에 오는 플레이어들도 잘 맞아줄 거고 뭐 잘 지내봅시다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토키도 선수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한일 관계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조금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게임으로서 우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친구로서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뭐 만약에 한국 선수들이 일본에 오면은 일본 선수로서 내가 친절히 맞이해주고 요번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선수들도 이제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맞이해줬으니 그런 부분들로 게임을 하는 같이 친구들로서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승 토키도 선수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